받고 있고요. 재능기부로 이제 지각장애 학생들에게 시와 사진 교실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말을 조리게 잘 못하는데 심시티라는 주제라고 해서 부디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가르치려고 이 자리에 쓴 건 아니고요. 제가 2년 동안 아이들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기록이랄까 일기랄까 이런 느낌으로 또 저라는 한 인간이 어떤 또 조금이나마 깨친 점이 있었다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달리 봤으면 세상도 좀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사진을 찾다가 그 우연히 들어온 사진인데 역시나 보이는 것 천진 같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옛날에는 아마 책 읽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다들 핸드폰으로 심지어 옆에 있는 친구들 한마디도 안 하고 내리더라고요. 끝까지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아파트에서도 핸드폰 보고 있고요. 어떤 그런 사진 같습니다. 빨리빨리 또 톡으로 대화도 하고 답이 없어도 불안이 나고 그 관계 속에서 또 찾지 않을까 해서 또 점점 빨라지는 것 같고 이렇게 빨리 저희는 좀 살아가고 있고요. 그 다 어린 왕자 아실 텐데요. 이 책 참 좋아하는데 매우 정말 심오하죠. 껍질을 보고 있는 거 아닐까.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야. 제대로 보자 이런 얘기 같은데 정말 인생 화두같이 평생에 읽고 또 읽어도 제가 보고 있는 최고의 인문 철학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그렇지 맞아 이렇게 머릿속에 머물러 있다가 제가 정말 운명적으로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됐고요. 제가 못 보는 세계를 또 풍경을 보게 됐습니다. 2년 전인데요. 저는 이제 살아있는 어린 왕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섯 명을 이제 만났습니다. 아마 그 나중에 사진 나오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들이 과연 뭘 보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 생각도 들는데 아마 깜깜해서 깜깜하면 할수록 아마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듯이 그들 또한 뭔가 보고 있었지 않을까. 어둠 속에서 귀 기울이고 또 온몸으로 느끼고 보고 또 그것들을 표출하지 못하고 가슴에 자꾸 쌓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사진을 보고 들었고요. 아까 우주 말씀하셨는데 얘네들이야말로 정말 광활한 우주에서 쏘아올린 성광 같은 빛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의 장면들을 좀 세상으로 나오게 한 통로 그게 이제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재능기부로 동일한 달이라는 그 사단법인 봉사단체의 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달은 30년 됐고요.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 좀 주축이 돼서 봉사를 뿌려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나 의료봉사, 취약계층, 시각장애인 학생, 문화복지 이쪽이 좀 펼치고 있는데 제가 좀 시와 사진으로 좀 함께 하게 된 계기는 아시겠지만 언론 쪽에 계신 분은 이제 마감이다, 술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시 제가 알고 있는 이사장님 하루는 부르시더라고요. 역시 술이 있더라고요. 시각장애 학생들이 있는데 시 사진들 좀 가르쳐보면 어떠냐. 좀 취했겠죠 아마? 감동입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2년 전 여름이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죠. 할 수 없이 빼도 박도 못하게. 근데 막상 이제 어떻게 가르치지?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진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자료를 찾아보려고 어떻게 검색을 하거나 교수님한테 여쭤봐도 희한하게 보이는 저시력자를 가르치는 그런 그 상명대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완전 전맹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한번 부딪혀보자. 그래서 이제 맹학교 이제 섭외를 했고 이제 마침 또 의식이 있는 미술생님이 이제 아이들 여섯 명을 데려다 놓고 시작을 한 거죠. 또 이제 사진 이제 잡지사를 하면서 만난 이제 보통한 신생님들 같이 뜻을 모았고요. 첫날 이제 수업 시간 내가 잊지 못하는데요. 참 웃지 못할 실수도 많았습니다. 얘들아, 여기는 역광이야? 앵글이 어때? 빛이 어때? 색깔이 어때? 참 무모한 단어들이 이제 막 나오죠.
이렇게 살아왔구나. 얘들한테 무슨 의미나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 이제 생각해보면 얘들 또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게 뭐지? 특별한 건 뭐지? 뭐. 서울에서 온 선생님들은 또 서먹서먹했죠. 그러나 이제 말을 듣고나 있을까? 뭐 아이들은 좀 이게 제대로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호기심이었다라고. 좀 배우고자 하는 어떤 말로는 이제 표현할 수 없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논의됐고요. 보셔서 이게 첫 시간인데요. 이제 시인선생님이 이제 시를 이렇게 낭독해 주시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풍경을 설명해 주고, 이제 애들이 상상을 하면서 짚고, 또 만지면서 짚고 이런 연속이었고요. 근데 애들이 아마 시력을 잃음으로써 해서 다른 모든 감각들은 굉장히 발달이 있더라고요. 카메라에 대한 이렇게 만지면서 검색, 아, 이게 렌즈구나. 또 이 기능은 뭐지? 이렇게 아주 놀랄 정도로 익숙해졌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친구가 됐고요. 어떻게 찍었는지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선생님들 귀를 기울이고, 뭐 만지고, 또 빛을 뭐 완벽하게 느낄 수는 없으나 아주,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감각이 있는 것 같고요. 상상도 하고, 또 많이 찍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뭐 가까이서도 찍고, 멀리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평범하게도 찍고요. 이렇게 또 무엇을 찍고, 또 이렇게 자라나는 세상을 느끼면서 생명에 대해서도 체험하게 되고요. 신나게 자동차 안에서도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또 고요하게 묵묵히 또 카메라를 찍는 학생도 있었고요.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찍고요. 지금 그 옷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를 알긴 알던데 얘네들 분명히 못 볼 텐데 아무튼 그 옷에서도 자기 빛의 모습도 이렇게 나왔고요. 별을 측근할 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늘본 이제 마음을 갖고 뭐 하늘과 바람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게 뭐 피사물에 대해서 피사체에 대해서 직접 만지기도 하고 이제 하나가 돼서 감각도 느끼고요. 이렇게 나중에는 시집까지 이렇게 쓴 학생들도 있고요. 사실 제가 사진을 가르칠 게 아니고 마음이 사진을 찍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손잡고 애들이랑 걸었을 뿐이고 애들이 어쩌면 원했던 거는 바깥 세상에서 어떤 느끼는 뭐 바람과 공기와 촉감과 햇빛과 이런 부분들도 원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이제 그 부분들이 애들이 갖고 아까 말씀드린 쌓은 어떤 그 보이는 것들과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사진으로 이렇게 표출이 됐지 않는가 생각했고요. 정말 평면은 여지없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갑자기 방법으로 교감하면서 느끼면서 기억의 셔터를 눌렀고요. 2년 동안 애들이 찍은 사진이 어떤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11월 초에 지난달에 이제 목요가 있는 청중문화관에서 이제 단독 전시를 했었고요. 제목은 이제 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정했는데, 짧게 뭐 언론에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보도도 됐었고, 애들 또한 이제 판이 커진 게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 너네들 마음이 세상을 확장시켰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애들 사진은 한번 보실 텐데, 뭐, 핏들도 잘려지고, 흐리고, 뭐,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앵글하고는 그림은 뭡니까? 그렇지만은, 유일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민주라는 아이가 이제 사진에 대해서 글을 써보라 해서 나온 글이고요. 뭐, 거울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거울은 정직하지. 뭐, 거울을 담고 싶다, 뭐, 웃으면 웃는다, 성냥이 성냥이다. 자기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토. 그래서 카메라가 걸리지 않고, 이렇게 측면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는 부분이, 참, 감동적이고. 이 부분은 아마 애들은 보이진 않을까. 이제 귀로 듣고 찍거나, 만지고 찍거나, 이런 여러 가지, 촉감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귀로 들은 케이스인데, 경주의 부모님과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가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와다가 무슨, 공기를 가는 소리가 물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그러면 연못에는 이제 물고기도 있지만 뭐 희미하게 비치는 나무도 있고 뭐 전기줄도 있고 전봇대도 있고 풀도 있고 어떤 조그만 또 하나의 세상인 것 같았고요. 하늘 냄새라고 그러는데 비 오기 전에 아무튼 이렇게 흐린 날씨에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막 조금 있다가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애들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데요.
그 언니 선배가 이제 학교 졸업을 하면서 이 붓을 이제 선물로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붓을 찍으면서 언니에 대한 추억과 또 그 잊지 않는 기억을 아마 계속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버스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버스 타고 가다가 뭔가 톡톡톡 때리는 빗방울 소리에 이제 손을 내보고 아 밖과 안에 온도 차이가 있구나. 그 손이 이렇게 닿은 부분은 약간 투명하게 보이고 또 위쪽은 흐릿하게 보이고 다음은 이현주라는 학생인데 이렇게 자기 셀카를 좋아하더라고요. 애들 이렇게 개구질이 찍기도 하고 뭐 사진에 대한 이렇게 자기에 대한 어떤 의미도 더 봤고요. 이날은 같이 갔었는데요. 그 아스팔트 이렇게 보도가 있는 부분인데 한편에 비가 이렇게 내리고 막 그쳤던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물방울과 신발은 어떤 풀립가의 어떤 부분을 카메라를 내려 찍어서 보여준 부분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전자블록인데 멈춰야 되는 전자블록이죠. 묘하게도 참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게 현실과 굉장히 떨어지는 사진이어서 참 감동이 좀 짠했습니다. 형주는 콜라를 좋아하더라고요. 콜라를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콜라를 다른 컵 안에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색도 오묘하면서 뭔가 갈라지는 느낌도 있고 좀 색다른 느낌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밤에 거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이제 창문을 열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면 흔들려서 아마 이렇게 내용사인 같은 게 어디론가 이렇게 가는 듯한 느낌? 이 현주의 마음도 어디론가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느낌? 채영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이 자기 셀카로 찍은 겁니다. 채영이는 이렇게 걷다가 뭔가 다리에 툭 걸렸답니다. 그래서 난통 소리도 나고 나무에 툭 하는 일도 있고 아마 넘어질 뻔한 장면 이 순간을 이렇게 그대로 찍은 거고요. 채연이도 이제 방에서 창문을 열고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피가 날리는 뭐 샤프심 같기도 하고 뭐 국수면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맞은편 집에 이렇게 지붕과 함께 그리면서 간 느낌이고요. 기숙사 친구라고 합니다. 디엔인데 해맑은 모습이 커튼과 함께 그렇게 나오고요. 아, 이 사진 보고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할머니인데 이렇게 손주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아마 그랬었겠죠. 이렇게 할머니 뭐 앉아보세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이제 할머니 표정 보면 참 그 손주에 대한 마음과 뭐 애틋함 이런 것도 눈 속에 손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향락이는 이 순간에 이렇게 찰나였던 사진인데요. 이 백화가 이제 스파이더맨이었는데 차가 이제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마치 스파이더맨이 교통사고가 나는 건데 이분 역시 이제 발가락이 잘리고 뭐 고양이 목이 잘리고 허벅지 잘리고 전혀 뭐 앵글과는 상관없는 사진인데요. 그리고 고양이가 자기 다리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을 이렇게 찍었고요. 저와 함께 이렇게 드넓은 기다리다가 버스시간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햇볕에 비춰서 나오는 그림자 이게 버스를 타고 그림자가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이분들 산책을 좋아하는데 저녁에 엄마와 함께 걷다가 바람을 느끼면서 바람을 따라서 불빛들도 함께 따라가는 느낌이고요. 이 친구들이 2년 동안 한 2천여 장을 찍었더라고요. 일상에서 집에서 친구와 함께도 찍고 그래서 모두가 이제 소중한 사진을 찍었죠. 놀라운 것은 이 친구들이 사진을 정작 자기들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정확한 기회가 나더라고요. 아, 거기 어디, 언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정말로 이제 깊은 울림을 주는 이 친구들을 못 한다는 게 너무 좀 슬프고요. 내년 봄에 저희가 서울에서 전시를 할 예정인데, 이 중에 이제 채연이라는 친구가 가수 유나를 좋아하는데, 유나가 오겠다는 이야기 들어서 조심스럽게 출연을 못하고 생각 중입니다. 또 이제, 다른 맹학교까지 좀 넓혀서 전국에 조금 학생들한테 기회도 줄 생각이고요. 이 사진 혹시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비오는 날 이게 분수대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연희 학생 찍었는데 다들 우리는 왜 화려하게 이제 솟아나는 이제 분수대 앞에서 사진을 찍고 나는데 이 친구들 툭툭 떨어지는 이제 빗방울 같은 소리를 듣고 이제 밑바닥을 찍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뭐 볼 필요성도 없다는 밑바닥 보는데 우리에게 이 사회 던지는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많이 봐서 오히려 우리는 좀 제대로 못 보는 거 아닌가. 뭐 눈먼자들의 도시라는 뭐 책도 있지만 마음까지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고 눈에서 머물고 머리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빛의 세상을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어떤 판단하고 생각하는 어떤 각막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언제나 진실은 저 너머에서 보이는 건 너머에 보이듯이 우리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사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이제 민심을 보지 못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서 투명하게 진실하게 보는 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정말 시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눈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이제 마음이 열리면 이제 또 눈이 열리듯이 사고작용들이 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오늘 또 이렇게 밤하늘의 별처럼 뭔가를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담고 있을 거고요. 뭐 기도할 때도 우리가 눈을 감는데 어떤 어둠은 신에게로 가는 길인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또 간절하고 또 깜깜한 세계에서 또 또렷한 영상으로 나타날 것도 같고 아이들이 사진을 저희가 아이들한테 사진을 만나는 기회를 줬다면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깨쳐 준 것 같습니다. 앞만 보지 말고 옆을 좀 보세요. 높게 보지 말고 넓게 보세요. 뭐 이웃과 발맞춰 그러세요. 한 사람 열 그릇보다 열 사람의 한 그릇이 더 소중하다. 나눔이 이 사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아이들이 좀 자라서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카메라라는 친구를 옆에 두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미국에는 그 시각장애 협회라는 그 사진 협회라는 그 협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세계 순회공동체 전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또 이 중에 한 명이 또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 아이들 사진이 뭐 예술이라고 부르기 좀 어려울지도 모를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평이 좀 개입하지 않는,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는 수많은 성취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체모를 뭔가가 가슴을 확 때린다든지, 뭐 신비롭고, 놀랍고, 감탄하고 막. 저는 이제 아이들 사진이 그렇다고 봤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오늘도 좀 그 사진 찍는 청주 맨학교 학생들은 이제 어린 왕자가 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삐뚤어진 사진으로, 잘리고 흔들린 사진으로, 눈은 보지 마세요. 마음을 찾아야 해요. 이런 말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